그리스도인 치고 누가 성서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성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13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놀랍게 빠른 발전의 역사를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서를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존중히 여기고 읽으면서 연구하는 일은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일이고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중심하고 성서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한국 교회가 실제에 있어서 성서의 정신과 엄청나게 배치되는 태도와 생활을 가지는 것은 어찌된 영문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한국 교회는 성서를 읽는 것 그 자체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를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되고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많이 읽고 매일 읽기만 하면 그 자체가 어떤 공적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경건이니까 신자가 의무적으로 매일 일과처럼 읽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신자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의 할 일 중에 하나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서는 성서의 피상적 내용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성서를 많이 읽음으로써 비록 그 뜻은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책에 무슨 말씀이 있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정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성경 지식만으로는 신자의 생활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읽기는 하지만 바른 성서관을 가지지 못하고 읽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괴상한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서가 그 독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릇된 생각과 생활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내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있는 약장에 여러 가지 약이 들어있다면 어떤 병에 알맞는 약을 잘 골라서 적당히 사용함으로써 병을 바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약장에 들어있는 것은 다 약이니까 병을 고치는 데 쓰는 것이라고 단정해버리고 어떤 병이 나든지 무차별적으로 아무 약이나 마구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서를 읽되 각기 그 참뜻과 작용과 성분을 모르고 무차별하게 적용하든가 동일한 수준에 놓고 해석을 한다든가 할 때 우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그것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 바로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많습니다. 성서에 들어있는 66권의 책은 그 저자도 각각 다르고 그 연대도 다르며 또 환경이 모두 우리와 다릅니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종의 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평면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모습 전체를 보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성서는 입체성을 가진 것이어서 여러 차원에서 관찰하고 판단함으로써 정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 일반이 이와 같은 성서 개론적 배려와 연구가 없이 1차원적으로 읽고
어디서나 끌어다가 아무렇게나 적당히 생활에 결부시키고 적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성서를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판단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물론 사회에까지 혼란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교회 지도자들이 보다 깊은 성서신학적 연구가 없이 한 처방의 약으로 만병을 통치하려드는 의사격으로 제 나름의 해석과 제 나름의 처방을 가지고 교회를 지도해온 데에도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3000년 혹은 근 2000년 전에 기록된 성서가 그 당시 그 특정 환경 속에 있던 특정 독자들에게 잘 이해되던 말과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들과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역사적인 해석을 우선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성서가 단순히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사람의 글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작업을 또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수행될 때, 그리고 그 말에 복종하려는 신앙적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독자에게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일반 평신도에게 쉽게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를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성서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빈축을 받고 있다면 그 책임은 교회를 바로 가르치고 성서를 바로 해석해 주었어야 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있다고 느끼며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므로써 여러가지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도 사회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해가 거듭함에 따라 그 전통에 이끼가 끼고 또 묻어서 그 원형이 희미해지거나 아주 가리워져서 원형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서에 관한 우리의 신앙도 교회의 긴 전통 속에서 여러 의견이 잡다하게 첨가되고 마침내는 괴상망측한 모습을 가지는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성서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각각 다르게 가집니다.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인간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되도록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교회 분쟁과 분열의 도구가 되고 그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좀 더 객관적인 연구에 의해서 냉정하고도 건실한 종합적 견해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떤 기성교리의 안경을 끼고 성서를 주관적으로만 해석, 취급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빚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일반 성서학자들의 노고에 의해서 규명되고 주장되는 보편적인 견해를 쉽게 소개하고 성서가 정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고 어떻게 수집되어서 어떻게 기독교 정경으로 채택되고 마침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들의 손에까지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잘못된 선입관이나 그릇된 주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듣고 복종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